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자, 제가 미션을 받았어요. 와,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내 멤버가 한 일을 모두 알 거다. 나만 아는 멤버들의 소소한 정보부터 대박 비밀 정보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내 멤버의 TMI. 대충 아시죠? 네. 어떻게 털면 돼요? 아, 느낌 알죠? 형원이는 항상 김치볶음밥 먹는 거. 아니야. 안돼 안돼 아니야. 맞아. 터진 것도 억울한데 벌칙까지. 벌칙이 해보자. 재밌을 것 같긴 해. 생각할게요. 오늘 나은 언니는 새벽에 치즈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오케이. 오늘 지연 언니는 아침부터 육개장 먹었다. 한번만 얘기하는 거야. 형원이는 항상 김치볶음밥 먹는 거. 인정. 레이첼은 항상 못 들어서 그렇다. 진지한 영상이었어. 아까 아니 되게 진지한 영상이었어. 나는 오늘 공주님 머리 했다. 예뻐. 우리 트리는 파란색 머리에 잘 어울린다. 멤버들이 지정하는 컨셉에 맞춰서 신고 가는 거거든. 재밌는 걸로 하자. 이번 라라리라라 인형처럼. 인형처럼. 라라리라 인형처럼. 하나, 둘, 셋, 넷. 라라라리라라라라라라. 주문을 외울 때. 샵을 늦었는데 레이저님 얄짤없이 테스트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테스트하고 가는데 내 애들 두 명이 태어나게 불러서 왔다. 그 누구야? 예나야? 누구야? 이 언니는 오늘 눈 위에다가 그 별을 붙였다. 인정! 그리고 나은이는 머리에 리본을 세 개 만들었어. 오늘 진솔이는 누워서 아까 언니랑 엄청 웃겨졌다. 오늘 샵에서 천 원이 육개장 먹었다. 뭐하지? 반죽하자. 채경 언니는 머리에 꽃을 달았다. 그래서 딱히 뭐 그런 안 좋은 TMI는 없었지만 나한테 잠심 좀 가져줄래? 한번 진짜 방송용이 아니라 말을 좀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지만 저희 멤버들의 사생활을 위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와. 아, 저는 항상 늦는다. 태훈 언니는 태훈 언니는 양치 안 한다. 노인 정보 인정.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마디 붙이자면 맞을 짓을 합니다. 언니가 맞을 짓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해놓고 말이야. 아, 저는 웃기는 스타일이 일단 아니고 저는 좀 약간 저것도 좀 웃겨. 진지하고 사람 자체가 좀 말이 없고 항상 좀 다음에 있는 와 좋게 얘기를 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움을 따르는 것 같아. 아니 우리는 무슨 진지로운 거짓말이야. 또. 오늘 언니의 TMI를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나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감동받았단다. 나도 앞으로 언니 TMI 안 나와. 얼마 안 나오는데요? 너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좀 좋은 훈련 받을 수 있겠어? 아 미안해 미안해. 더 좋은 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멤버들의 TMI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좋았고 오늘 계기로 해줘서 많이 멤버로서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그런 좋은 걸 얻은 것 같아요.